구민들의 이웃사랑 실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201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특별 모금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18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영등포구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리고 CMB 한강방송 등과 함께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하며 기업과 단체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로 더욱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 수 있다 강조하고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3만 가구가 넘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담아 전달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모금 행사에는 영등포 사회복지협의회의 사랑의 동전탑,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회의 사랑의 차 나눔, 기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부와 나눔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진행돼 구민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201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은 2016년 2월 15일까지 3개월간 총 15억 원의 모금액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모금 운동을 펼치며 모아진 성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